이렇게 하면 챙겨주세요. 네. 네. 인준 씨 앞에서 치고 나가더만 애기 빨리라고 내 애기가 내 자리를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야. 와 세르님. 아 대단합니다. 세르님 검색의 왕. 검색. 검색 인터넷 검색의 왕. 국제신문. 아까 산출해놔. 이게 기사님이 어떻게 손을 이렇게 잘하냐 맨날. 그래서 맨날 가이드를 십몇 년 했다. 그러니까 아 그러자고 그러다가 그쪽에 운영자가 삐리에 파는 거야. 왜냐면 할인이 안 되는 건데. 와 나 이거 꼬리치 아픈데. 빼기요 혼자 갈까? 반갑습니다. 여기는 월악산 영동으로 가는 중입니다. 수상계에서 보상암 쪽으로 보상암 쪽에 도착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스타분들이 많으십니까? 예? 아 네. 이제 안 돼요. 보상암 가기 전 주차장입니다. 수산대에서 2km 올라왔습니다. 보석암까지 0.1km 100m입니다. 보석암 들렀다가 용봉으로 갈 예정입니다. 출발합니다. 보석암입니다. 야, 보석암이 굴에 왔습니다. 이 무슨 굴이라고요? 보석굴. 여기 보석굴인데. 보석굴, 야. 아, 저 불상이 있네요. 부드러운 일이 있잖아. 자, 구경하고 우리 앞에 사진 한번 찍어. 예, 예. 같이 사진 바꿔서 오케이. 아, 저 바뀌었어. 아, 이 정도 있고. 여기가 보석굴입니다. 길게 해야 되는데 착하네. 그걸 더 길게 해야 되는데. 야 이거 붙이네? 지금 보도감을 지나 영봉으로 가는 중입니다. 출발합니다. 아,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, 숨이 찹니다. 아, 그렇지, 빨리 저 스타트 합시다. 이건 내 말이에요. 뭡니다.
또 오르막입니다. 이야, 숨이 차고 있습니다. 아, 오르막 힘듭니다. 이런 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야, 길이 어렵어요. 상당히 미끄럽습니다. 또 오르막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가바르니. 강풍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야. 오늘 강풍TV는 월악산 영봉을 취재하러 가고 있습니다. 특히 저를 좀 많이 찍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연봉까지 몇 킬로 남았습니까? 연봉까지 3.5킬로 보름이 앞서 500m 올랐습니다. 부미 대장님 빨리 올라오세요. 부미 대장은 오늘 이은주 씨입니다. 그런데 그 뒤에도 있습니다. 아, 또 오르막이네. 끊임이 없습니다.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바르님. 화이팅! 아니, 아니. 아, 영봉 정상에는 눈이 있답니다. 산곳에서 볼 수 있답니다. 조금 전에 하산하는 분한테 스트레스입니다.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이 대단히 미끄럽습니다. 바닥이 대단히 미끄럽습니다. 아유, 대라. 대장암 이랍니다. 바바르님 힘 안 들어요? 힘 안 들어요? 아, 힘 안 들죠. 저는 그 사전에 네.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. 아, 근데 숨이 차는 것 같은데? 아니, 전혀 안 찹니다. 뭐 이 정도는 뭐 제 목표는 그 지금 후지산하고 백두산을 걸어서 한번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. 다음에 한번 연락 주십시오. 여 뒤에 우리 세르님이 이제 보고 계십니다. 세르님 이제 어떠세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. 아, 그렇죠. 숨 안 찹니까? 아니, 원래 좀 운동이 안 찬찬해요. 차도 안 차요. 아, 대라. 아,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. 예, 상당히 미끄러워요. 발은 못 들고. 아, 스틱이 없으면 맞습니다. 자빠질 뻔했습니다. 네. 힘을 못 쓰겠어. 지금 아이젠을 하고 있습니다. 바닥 상당히 미끄럽습니다. 영봉까지 3km 남았습니다. 제가 이거 왜? 그걸 다 피해간다니까? 23년대. 23년대, 23년대. 최연소 2003년생 만19입니다. 상 타고 있습니다. 만19? 예. 오늘 일행입니다. 여러분도 도전하세요. 도전합시다. 영봉 2.5km 남았습니다. 계단입니다. 아, 진짜. 아, 또 계단입니다. 지겹습니다. 날씨는 좋았습니다. 계단 완전 경사 급합니다. 많이 밀린다. 밀려서 올라갑니다. 날만 떨어서 뭐. 야, 저만 끝내줍니다. 여기다 물 좀 주소. 아니 뭐 공장인데 공장.
좋아요. 됐어. 와, 땅이 너무 좋다. 와, 굉장하네. 이 다리를 놔서 이게 다. 돌아보십시오, 회원님들. 하나. 오, 어머. 오, 그렇네. 괜찮지, 좋습니다. 뒤로 돌아서 한번. 안개 쪼고 조심조심. 야, 완전 급경사입니다. 내리막길입니다. 조심조심 내려갑니다. 아, 이 구간 하봉에서 내려오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야, 월악산 역시 경치도 좋고, 예, 여름은 여름에도 와보고, 가을에도 와보고, 겨울에도 꼭 오십시오. 봄에도 오면 더 좋습니다. 예, 이번에는 와야 그래도 월악산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, 계절별로 한 번씩 왔다 가십시오.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. 협과. 눈도 많고. 영봉 1.5km 남았습니다. 와, 이제 눈이 좀 보입니다. 아, 숨차. 넘어가서. 여기 저 올라가서. 여기 하봉 같은데. 저 맨 뒤에 영봉이잖아. 영봉을 보고 있습니다. 죽여? 이거 뭐 하봉 준 거 이거 표시가 별로 없더라고. 내가. 중공 가게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. 절대 피할 수 없는. 누군데? 엄청 좋아했어요. 아, 빠르다. 아, 좋습니다. 좋습니까? 네,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아, 뒤에 우주님도 내려오신대요. 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너무 저 뷰티풀 하신 분이기 때문에. 예. 잘 하여튼, 예. 예. 어, 끝나줍니다. 예. 아이고, 예. 영상 앨범 사안에 예.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어, 보리암에서 2.4km 왔고, 영봉 1.6km 남았습니다. 파이팅이야. 파이팅. 대단합니다. 1.5km 가면은 영봉입니다. 아, 가는 중에 중봉에서 식사할 겁니다. 천국으로 가는 계단입니다. 어? 맞나? 야, 여 위에 바위가 걸렸습니다. 발로 떨어지겠는데. 저기 날 좀 저기가 경찰 다 보이고 있어. 완전 오늘 곰탕이네. 응. 날이 안 들어가고. 지금 중봉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저 위에 중봉 맞죠, 그죠? 네, 맞아요. 야.
따뜻합니다. 아, 그냥 나무마다 좋았겠네. 네. 이뻤어요. 되게 이쁘더라고. 아, 지금 상고대 하나도 없겠네. 네, 다도가 없겠네. 아, 상고대 지금 다 녹았단다. 약간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. 아이고, 어렵다. 중공입니다. 중공이 전망되었습니다. 월악산 중공이 왔는데, 야, 이 충전기 있습니다. 긴급 상황 때 사용하라고. 여 충전하는 데가 있습니다. 아, 여, 위에 USB 포트가 있습니다. USB 포트 있죠? 5V 4.2A. 충전. 여 무선 충전도 되고 여 USB로 또 됩니다. 영봉 1km라는 게 있어요. 영봉. 아, 영봉 가는 길에 중봉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다음에 한번 찾아뵐게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. 예. 좋은 산행 되십시오. 네. 아이. 아이, 잘못 찍었네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예, 영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영봉은 이제 한 500m 남은 것 같습니다. 500m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즐겁습니다. 강궁TV 구독, 좋아요. 구독, 좋아요! 감사합니다. 갑시다. 올라오세요. 같이 올라오세요. 올라오세요. 지금 월악산 영봉을 가고 있는데 금방 중봉을 출발했습니다. 영봉을 한 500m만 가면 영봉입니다. 자, 화이팅입니다. 출발. 보도감 3.5km 왔고 영봉은 500m 가면 영봉입니다. 계속 출발합니다. 와, 지금 영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올라오기가 여기? 힘든데. 아이, 아, 이제 해로 좀 미끄럽죠? 아, 잘 오네. 아이고, 근데 내 스틱이 내 발을 미끄러워요.
아까 소리 들려. 아, 숨이 굉장히 참다. 저 위에 영봉이 보입니다. 올라갈 곳입니다. 이야, 굉장합니다. 영봉을 바라보겠습니다. 화이팅! 야, 이 정말 굉장합니다. 굉장하죠? 예, 이게 좀 뒤를 보고 있는데요. 아, 영봉 바로 아래인데 이 댓글로 이리로 와서 너무 좋습니다. 맞습니다. 건강히들 하십시오. 건강히. 빨리 갑시다. 영봉 올라가기 전에 바로 밑에서 조망을 보는데 굉장합니다. 영봉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영봉 도착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여기가 하늘 끝 맞습니까? 예. 하늘 끝입니까? 영봉입니다. 아, 영봉. 최고 높이. 더 올라갈 길 일이 없지요? 네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야. 피디님. 영봉. 다리 바꾸고. 1097m입니다. 카메라 보고. 보락산 영봉입니다. 여기서 단체 사진 찍어. 아, 단체 사진 찍어. 근데 우리가 올라온 걸 보면 1097이 훨씬 더 되는 것 같아. 뭐 27. 아, 뒤에 들어가. 여기 보세요. 아주 나는 이렇게 오늘 산행 거리가 수산계에서 보더감, 하봉, 중봉, 영봉, 현재 영봉까지 왔습니다. 그리고 실력사, 실력사 삼거리, 송계 삼거리, 마이볼, 득주사, 로 하산할 예정입니다. 은지 씨 오면 봐봐. 은지 씨 호미 대장. 그럼 누구 다른데? 아, 무슨 말? 똑같아. 지금 월악산 영봉에 왔습니다. 영봉 정상에 들어가 있습니다. 야, 경치가 대단합니다. 아침에 좀 일찍 왔으면 상호들을 볼 수 있었는데 다 놓고 왔습니다.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불편이지만 그래도 좋습니다. 화이팅! 아, 진짜 덥네요. 아이고. 영봉입니다.
고무실. 연봉수 내려갑니다. 센심터 구역품. 장가는 뭐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야? 전화하라 합니다. 전화. 전화 터집니까? 전화도 안 터지는 것 같은데. 전화. 야, 여, 얼음. 아,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. 야, 진짜 얼음이네. 아, 이 바닥이 참는 것 같아. 얼음, 떨어붙는다, 떨어붙어. 녹다가 얼어나네. 얼음이네. 올라갈 때는 우리 같은 사람도 올라갈 때 있었는데, 내려갈 때는. 득주사 4.1km입니다. 아 좋네요. 답이 들어가세요. 예, 예. 20 가라니까 이제. 극적으로 20 가면 안 됩니다. 내려가는 것도 좋고. 산대으로 올라왔어요. 야 여기 대 여기 차려보세요. 멋져요 아주. 기가 막힙니다. 같아 내려갈 때는 글씨가 많이 안 걸리거든. 뒤에도 있습니다. 어? 용도가 그거야. 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. 아, 이 나오는 거 봐. 아, 첫째 가서 저 뒷사람은 이쯤에서 갑시다. 빨리 간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. 예, 예, 예. 오늘 날씨가 이런 거 보고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참 대단해요.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. 건설이가 라디오 완전 장난이지. 사도 주가 이제 상할 거 있나. 여기 저분은 그냥 리빙이 예전에 하다가 이제 저분 그냥 돌 떨어진다 우리 이제 천만 날마다 뚝주사 4.1km 남았습니다. 하산하고 있는 중입니다. 북주사 3.7km 남았습니다. 송계 3거리입니다. 북주사 3.4km. 산에 미봉 게시도 있고 안전쉼터에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. 핸드폰 배터리 다 되면 여기서 무선 충전 또는 USB 충전은 가능합니다. 아, 네, 참. 엄청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. 야 멋지다. 날씨 때문에 다 버려. 예, 저기라도 구할 수 있었다니. 어쨌든 이제 진짜 빼고.
보십시오. 송리산 가도 이런 암석이 좀 많던데. 아, 끝까지. Not bad it. 물이 있었는가? 아유, 반갑습니다. 아, 구운미 대장님 내려옵니다. 아, 정말 좋습니다. 이거. 야, 반갑습니다. 다바르님. 이 오락산 저 이 수려한 우리 오락산 수려강산 너무 좋습니다. 야, 좋습니다. 강의치로 가기는 너무 아까워요. 강의치로 가기 때문에 좀 촉박하긴 한데 그래도 뭐 좋습니다. 아, 우리 구운미 대장님 어떻습니까? 네. 짱짱. 짱입니까? 네. 아, 예. 반갑습니다. 많이 기다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많이 잘 간다. 자, 은주 씨가 오늘 꼰지가 아니고요. 뒤에 또 남자. 이야, 끝내준다. 수산? 아, 맞다, 수산도 맞다. 1년 돼가지. 요, 그니까 그 필수가 중요하잖아. 또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. 많이 불쌍해요. 많이 불쌍. 득주사 2km 남았습니다. 하, 내리막길은 계단밖에 없습니다. 아, 난 내리막이 무릎 안 좋지요? 오른막은 좋은데. 예. 녹으면 아무리가 안 나오는 건데. 아, 이건네. 이거. 마이 불쌍입니다. 뭐 빌었습니까? 아, 우리 아들 취직 좋은 데 있다는 거. 원래 졸업반인데. 신생강 밑에 감로수가 있답니다. 아, 여기는 없는가 봐요. 감로수 좋은 거죠, 그죠? 감로수 인생하는 겁니까? 모르겠어요.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좋을 것 같아요. 좀 오래 살 것 같은데. 네. 야, 여기가. 아니, 기어들어가야죠. 머리 쪘어요, 이분도. 감로수 이거 먹으려다가. 네, 감로수 먹으려다가. 먼저 가겠습니다. 네. 야, 내가 만드는데, 이게 흙탕물 되는 거 아이가? 그러면. 잘 드세요. 오늘 영생할 겁니다. 야, 먼지 다는 거. 물이 야. 너무. 뭐요? 물가베입니까? 뭐, 아, 그래요? 자,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강북TV 몇 마디 괜찮습니까? 한 마디 먹어요. 아, 괜찮아요?
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죠. 아주 그냥. 예, 아, 좋습니다. 여기가 됩니까? 여기가 그 덕주사 마이블 예. 감로소입니다. 예, 마이블 덕주사 감로소. 마이블 감로소. 덕주사 아니고 마이블산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. 아, 이 예예 같은 절 아닙니까? 예, 덕주사에서 한참 내려가야 돼요. 아, 그냥 예. 아, 그렇구나. 이거 그럼 무슨 절입니까? 그쪽으로 해요. 마이블 감로소. 대감님 이쪽에서부터 사장 좀. 마이블에서 덕주사까지 1.6km 남았습니다. 동그라.